또 이제 바람을 주제로 한 풍박물관은 이제 목재가 주재료예요. 이렇게 멀리서 보면 그냥 나무로 지어진 박공지붕의 창고 같이 생겼는데 가까이 가서 보면 이 나무 목재가 목재 널 사이사이가 수직으로 이렇게 빈틈을 주어서 바람이 숭숭숭 드나들 수 있게 그렇게 해놨어요. 그런데 이제 그 바람만 통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틈이 있기 때문에 빛도 통하게 되죠. 그래서 맑은 날 보면 그 수직으로 나 있는 그이 나무 널 사이사이의 틈을 통해서 빛이 착 들어오는데 마치 빛이 그림자인 양, 바닥은 그냥 워낙 그대로이고 빛이 그림자인 양 선을 그어가면서 보여주는 영상이 아주 환상적이에요. 그래서 마치 이제 바람이 머물다가 또 빠져나가는 그런 이 박물관인데 특이한 것은 바람이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건축하는 이담주 선생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보통 그 집에 이렇게 이 벽이 안정적으로 보자면 이렇게 반듯하게 수직으로 딱 서야 되잖아요. 근데 수직은 수직인데 한쪽 벽면은 이렇게 곡선으로 완만한 곡선으로 돼 있어요. 그리고 한쪽 면은 직선으로 돼 있는데 말하자면 바람이 싹 와서 그 곡면을 휘감고 안으로 들어와서 바람을 쉬었다가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자연이 완전히 건물과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바람을 생각하게 하는 아주 뭐랄까 영성적인 이게 종교적으로 말하자면 되게 어떤 감성적 안정을 좀 취하도록 하는 아주 단순한 형태 안에서 그런 것을 보여주는 측면에서도 아주 좋은 감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박물관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. 감사합니다.
마지막으로 이제 물박물관, 수박물관인데 앞에 두 박물관이 입방체 때지는 이제 뭐 사각구도 이런 걸로 보자면 이 수박물관, 물박물관은 원형이에요. 그것도 재료도 이제 콘크리트인데 콘크리트도 역시 뭐 이게 인공적인 그 조형물의 가장 일반적인 재료이긴 하지만 콘크리트의 주 재료 역시 자연에서 그냥 나오는 거란 말이죠.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자연과 함께하는 재료라고 말할 수 있고. 생각해 보니까 이담윤 선생이 원을 주 모티프로 삼았던 것은 물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뭐랄까 그 원형질적인 그런 모습.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게 가끔 광고에서도 이렇게 보여지는데 물 한 방울이 탁 떨어지면 그게 원형을 그려서 쭉 파져나가는 그 파형 그런 모습의 어떤 원형질적인 모습이 원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그것을 이렇게 에워 싸고 있어요. 이렇게 벽면이 노출 콘크리트 벽면이 에워 싸고 있는 그리고 이 하늘로는 뻥 뚫려 있는 그러니까 자연을 그대로 담되 물이 갖고 있는 속성을 어떤 그 원형질적인 물의 원형질적인 모습을 자연과 함께 좀 소통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수박물관을 뭐 표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 어쨌든 이 새 박물관은 앞서서 말했던 것처럼 제주의 삼다 아주 그 세 가지를 핵심적으로 잘 자연과 어우러지도록 그것도 비오토피아라고 하는 리조트 공간 안에 그렇게 자연을 더불어 삼게 있게 함으로써 친환경적인 생태공원화 되어 있는 이런 장소와 숙박시설이 자연스럽게 하나 어우러지게 되는데 그것을 예술적인 감성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 그것이 또 이 물, 또 바람, 또 이 돌, 이 박물관의 매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